아, 문제 풀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건가? 잠시 볼까? 잠깐만. 너 이거 한달 전에 사준 거잖아. 응. 너한달 전에 사줬지. 그때 문희병원 와서 이렇게 봉대 간거 같잖아. 다쳐서 와가지고. 응? 안 그래? 한달 만에 다시 와서 봉대 펴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봉대 한번 풀어볼까? 잠시만. 괜찮아? 아파? 조금 아파? 조금 아파? 조금? 여기는? 아파? 아직 안 되겠다. 아직 안 되겠어. 몸도 풀면 안 돼. 좀 며칠 더 지켜보다가, 그때 일단 몸도 굳이 결정하자.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 안 돼. 상태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 봐도 문제 풍기는 조금 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많이도 아프다고 하니까 안될것 같아. 괜찮은 거야? 너 이거 그때 기다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그랬잖아. 시험하고. 응? 쉬면서 하라고 했을 때좀 알아줬으면 됐잖아. 응? 쉬면서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좀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뭐별수 있나? 나 이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게, 너가 그때 안 쉬고 그렇게 일하네. 우리 그럼 일하다가 친 거잖아. 하여튼 내일부터 너 나온다 진짜. 아빠 좀 참아. 한 달까지는 아니니까. 한 2주에서 3주 뒤면은 뭐 아플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엔. 네, 그러면 하지 마. 아프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 아파서 내가 분명히 나을 거고. 분명히 성공할 거야. 믿으니까. 내가 너 알아봤잖아. 뭐 성공할 거야. 나야 뭐 그렇지 뭐. 성공한 것도 그렇다고 아닌 것도. 그치,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쁘다고. 아, 됐어. 다른 얘기 하지 마. 옛날 얘기도 이렇게 원하고 싶어. 여기 있어.
옛날에 진짜 안 좋았던 일몇번 겪고 지금의 자존감 높잖아. 진짜 나 어렸을 때 진짜 운영은 다쓴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렸을 때 나는 어차피 다 쳤었어. 한쪽 귀가 찢어져서 28번을 입금했어. 뭔줄 알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 겨우 8살 때였다고. 나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날 교실에 있다가 청소 다 끝나고 이제 교실에 있다가 이제 청소 다 끝나고 선생님 오시나 안 오시나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오시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히 자리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바닥에, 하필이면 바닥이 좀 미끄러웠어. 왜냐면 왁스 발라놔가지고 완전 미끌미끌해버려가지고 그 미끄러졌잖아요. 그것도 유리미로. 그래요. 유리미로 너무 서 귀가 한쪽이 찢어지면서 결국 이제 양호쌤하고 담임쌤하고 급하게 보건실에 데려가가지고 대충 응급처치 하고 병원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치부 진짜 그랬지.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하긴 했어. 4학년 때 그날 진짜 비가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 비바람이 비가 오는 동시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처럼 만약에 태풍 오는 날이었으니까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때 내가 학교 마치고 혼자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엄마 먼저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는 혼자 먼저 집에 가다가 그 신호등 그 있는데 횡단보도 있지. 횡단보도 만나는 중에 이제 그치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미처 못 봐가지고 그 차하고 계속 부딪혔어. 차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컸던 것 같아. 그 지금 크기로 보자면 약간 은색 스타렉스 차량 정도 될것 같아. 엄청 크지? 승합차였으니까. 승합차였으니까. 그 차가 나를 미처 못 보고, 나도 그 차를 못 봤으니까. 나도 그 차가 오는지도 못 봤지. 그 차도 내가 이제 지나가는 줄, 횡단보도 건너가는지도 미처 못본것 같아.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다 바람이 막 불었으니까. 결국 그 차에다가 치인 거야. 그래서 나도 치였는데 어떻게 치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치여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 마침 이제 병원 있었거든. 지금은 그게 병원 없어졌어. 지금은 거기가 뭐지? PC방 자리가 변했을 거야. PC방 자리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PC방 자리. 그때 당시에 병원이었는데. 10몇 년 전이었는데 당연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병원에 보면 병원 그 가까운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나서 이제 거기 차그차 운전자분 조수석에 계신 여자분 있었거든. 그 아줌마가 우리 집까지 이제 우산 씌워가지고 나 데려줬다 이거 진짜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입술이 좀 찢어지고 다리 쪽을 살짝 근육은 아무래도 살짝 삔것 같기도 해. 조금은 있지만. 에이, 그 정도까지 아니야. 아무튼간에 그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사고 당하고 나서부터 한 며칠 뒤에 이제 전화 온 거야. 집으로. 그때 이제 사고 그 내신 운전자분 분그 부부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몸 괜찮냐고 물어보신 거지. 그래서 내가 별다른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지 뭐. 진짜 그때만 해도 나도 진짜 아직도 아찔하긴 해. 속도가 몇 킬로 달려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나도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으니까 다행히 심한 게 다친 것도 아니었으니까 조금 힘들긴 했었어. 많이는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살 때인데, 20살 되기 전에 있는데, 19살 때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밤에 저녁에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자전거 끄고 나갔을 때 자전거 탄다고 나갔다가 그날 집에 오는 길이었나? 어쨌든 간에 차량하고 또 부딪혀버린 거지. 그때는 승용차.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때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다리 쪽 근육을 아마 조금 근육이 좀 놀랬던 것 같아, 다리 쪽은. 그날 그때 그 아저씨가, 운전자분 아저씨가 문을 보더라고. 그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근데 옛날에는 전화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 했어가지고, 아무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알려줘가지고 안 알려줬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운전자분 쪽에 아저씨가, 운전석에 있던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내일 병원 가고 나면서 돈 10,000원 주신 것 같더라고. 다행히 그 다음날 상태는 황했는데 다리 근육이 조금 눌렸던지 뼈도 안 부러져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가끔 다리 근육통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낫더라고. 진짜 참 웃기다. 어렸을 때 진짜 사고는 다 당해봤네. 귀가 찢어지지 않나,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지 않나, 20살 되기 전에. 나도 참 옛날이잖아. 지금 내가 20대가 넘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20살 넘었잖아. 나 만화해도 지금 하면 25일 걸 아마.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그게 그렇지. 그때 나 걱정해준 사람이 돌아간 친할머니 같아. 친할머니가 진짜 걱정 많이 해주셨거든. 애 놀랄 수도 있는데 심착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적인 게 울지도 않았어. 그때 애들은 보통 다치면 애들 못하면 못했는데 안 울었어, 진짜. 너무 의젓하게 행동해가지고. 그때야 뭐 그랬지 뭐. 하여튼 너도 이제 그만 좀 다쳐서 와. 응? 야, 내가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 응? 진짜 너무 내가 보기 안타까워. 너 다치고 올 때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마음 힘들어, 아파, 진짜 막. 그러게, 누가 나 위로해줬잖아. 비록 지금은 이제 ASMR 안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랜선 아빠 ASMR 들으면서 진짜 마음도 많이 복잡했던 게 조금 나아졌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거야. 웬만해서 진짜 거짓말하고 너무 좋더라. 가끔 랜선 아빠 ASMR 보면은 알겠더라고. 랜선 아빠 ASMR은 진짜 위로에다가 응원에다가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나야 뭐 계속 ASMR은 할 거고. 랜선 아빠는 비록 여기서 멈춘다고 하지만 난 아빠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어서 나가고 싶긴 해. 근데 그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확신이. 난 참, 나한테 이런 말 정말 다 하고 앉아있네. 됐어? 이 정도면 된거 같고, 한 2, 3주 있다가 그때 붕대 풀자. 지금은 안될거 같아.
좀 심하게 쳤잖아. 다행히 뼈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근육에 문제가 생겼었잖아. 너 근육 파열됐잖아 그때.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쓰지도 못해 죽는데 뼈에는 이상 없었지만 그때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안 좋았었잖아 찢어져가지고. 너 그때 몇번 깨겠지? 10번은 그때 한 8번 10번 정도 깨봤을 거야. 어쨌든 간에 너 그때 근육 파열돼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하고. 다음번에 올때 조심해서 와. 알았지? 조심하고. 알았지? 여기다 뭐 써줄까? 아쉬워. 안 쓰게. 안 써. 안 쓴다. 안 써. 그래. 너무 오랜만에 봐서 잘 가고. 나 다음에 볼 때는 제발 안 다치고 그냥 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다음에. 그래. 잘 가. 알았어. 응? 알았다고. 그래. 잘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응? 하여튼 참, 나 연습하구나? 잘 가.